오늘도 어김없이 돌아왔습니다. 연예대상, 가요대상, 연기대상, 그리고 그래미 어워즈와 맞먹고 싶은 우리들만의 연예인사 윤정희 어워즈 베스트 앤 워스. 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윤짬이입니다. 2016년에 시작한 이 콘텐츠가 올해로 벌써 다섯 번째를 맞이하였습니다. 박수. 먼저 오늘은 베스트 앤 워스트 그 첫 번째 시간으로 2020년 정말 사지 말았어야 할 물건 10위부터 1위까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사서 정말 후회 없이 잘 사용했던 제품들도 많았던 반면, 아 도대체 내가 이걸 왜 샀을까 싶은 물건이 한두 개가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쇼핑 중독 윤짬이가 뽑은 2020년 정말 사지 말았어야 할 물건 10위부터 1위까지 스타트. 올해 시상식의 포문을 여는 10위입니다. 짜잔! 샤넬 핸드크림, 샤넬 스프레이 세럼. 스프레이 세럼 13만 5천원, 그리고 샤넬 핸드크림은 8만 7천원! 핸드크림 8만 7천원 실화냐? 이 샤넬 핸드크림 왜 샀냐? 그 당시에 제가 좀 자존감이 많이 바닥난 상태라 평소에 진짜 안 살 것 같은 걸 좀 사줘보고 싶었어 나한테. 그래 뭐 내가 이거 산다고 내일 당장 지구가 무너지냐, 뭐가 어떻게 되냐, 진짜 큰맘 먹고 사봤어. 근데 여러분 너무 작아, 너무 작아. 샤넬답게 군더더기 없이 굉장히 세련되고 고급진 그런 케이스 디자인을 가지고 있고요. 뚜껑에 샤넬 로고가 박혀 있습니다. Oh my gorgeous. 뚜껑 여는 방식도 약간 특이해. 봐봐요. 와, 이렇게 힘줘서 짜는데도 요만큼 나오잖아. 앵간한 악력 아니면 여러분 이거 짜기가 너무 힘들더라고. 근데 냄새가 또 약간 미묘해. 그리고 이제 용기가 이렇게 생기다 보니까 안에 얼마나 남았는지 확인이 안 돼요. 그리고 이렇게 짜야 되다 보니까 과연 이걸 끝까지 깨끗하게 싹싹 긁어서 쓸 수 있을까? 나중에 얘 배 갈라가지고 싹싹 비워야 될 거 아니야 여러분. 내가 네 배를 어떻게 갈라 샤넬아. 좋은 점도 있어요. 왜냐면 우리 보통 핸드크림 바를 때 옆에 친구 있으면 어? 핸드크림 바를래? 이렇게 얘기하잖아. 요만큼만 줘도 여러분 너무 고마워하는 거예요. 제가 3,000원어치 짜드렸어요. 근데 정말 흡수가 빠르고 굉장히 촉촉해요. 끈적이지도 않고 텁텁한 느낌도 없고 너무 촉촉해. 바르고 나면 기분은 끝내줘요 여러분. 그리고 이 스프레이 세럼 왜 샀냐, 여러분도 그 인스타 짤에서 본 적 있으실 거예요. 현직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알려주는 연예인들이 즐겨 쓰는 찐 추천템 막 이런 거 본 적 있으시죠? 뿌려볼게요. 얼마치 나오는지 여러분이 봐줘야 돼. 우와, 벌써 한 3만원어치 뿌린 것 같아. 그리고 이게 제 피부에서는 모공과 요철을 도드라지게 해주는 그런 느낌이 좀 드는 것 같아서 얘가 손이 잘 안 가더라고요. 평소에 내가 선호하는 화장의 마무리감과는 조금 거리가 있지 않나, 요 두 제품에 걸었던 저의 기대가 너무나도 컸던 거 아닌가,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개인적으로는 이제 샤넬 매장에 가서 직접 테스트해보고 또 다른 제품들도 구매해보고 싶은 생각은 있어요. 어쨌든 샤넬을 보면 기분은 좋거든요. 9위는 에르고바디 무중력 목 당김이. 짜잔, 얘네들도 있습니다. 무중력 목 당김이 여러분 본 적 있으시죠? 이게 사용법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문에다가 걸고 문에 칭칭 걸어서 바닥에서 살짝 띄운 상태로 여기에 얼굴을 집어넣고 목을 쭉 당기면서 스트레칭 해주는 그런 당김이인데요. 여러분 이런 거 사놓고 꾸준히 하세요. 제가 그게 문제예요 여러분. 살 때 마음 같아서는 와 운동할 때 이거 차고 하면 효과도 더 쩔고 이걸로 골반도 교정하고 잘 때 발비계까지 해주면 붓기까지 빠지고 아주 그냥 열심히 해야겠네 이런 마음가짐으로 사잖아요. 아 진짜 이거는 지속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런 제품들이 단기간에 효과가 빡 보여지기보다는 꾸준히 오랜 기간을 사용했을 때 조금씩 변화가 느껴질 거예요 약간 이런 느낌인 거잖아요. 바로 효과가 좀 눈에 보이고 몸으로 좀 느껴져야 사람이 좀 신이 나서 할 텐데 요거는 조금 애매하더라. 그리고 사실 이거를 내가 올바르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확신도 좀 없고요. 왜냐면 이런
되는 거는 자세가 잘못됐다든지 그러면 되려 더 뭉치거나 그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하면서 이게 맞나 싶을 때도 좀 있거든요. 그래서 짬이야, 내년에는 하나씩만 사보자. 몇 개 더 사면은 싸게 해준다고. 이렇게 많이 사고 이러면 안 돼요. 꾸준히 못 쓰는 제가 잘못이죠. 그리고 여러분, 뭐 누구 보여줄 일은 없겠지만 이거 할 때 겁나 못생겨져. 와. 필요 이상으로 너무 많이 사버려서 들어오게 된 파리입니다. 안녕. 파리. 여러분 죄송해요. 이거 좀 무섭네요. 제가 왜 이 손을 보여드리냐면요. 짜잔. 셀프 젤레일 도구. 맴짓. 참이품 UV 램프도 있어요. 오 마이 갓. 올 봄에 제가 올렸던 영상 중에 이 영상 기억하고 계십니까? 역장 폭죽 오브라 젤레일을 이렇게 쓴다고? 집에서 긴 셀럽 SD 연장 손톱 만드는 신박한 꿀팁. 만족은 에이라트 광고하님. 정말 많은 분들께서 이 영상을 보시고는 언니 진짜 아이디어 신박하다, 천재만지 아니냐. 막 또 비행기를 태워주시니까. 그래서 네일아트에 대한 흥미가 여러분 엄청나게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플렉스 해버렸지 뭐야. 대체 뭐가 이렇게 많은지 한번 구경이나 한번 해보실래요? 뜯지도 않은 인조 손톱 팁은 이렇게 많고요. 여기 있는 컬러들도 3분의 2 이상은 뜯어보지도 않은 새 제품입니다. 역시 핑크 공주. 젤 클렌저랑 리무버. 이것도 한 번도 안 써봤고. 앰버 파우더. 이런 본드 같은 것도 써보지도 못하고. 짠. 근데 이거 진짜 만족스러웠어요 여러분. 짱.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구경하는 재미가 있지 않아요? 여러분도 그럴 때 있잖아. 뭐에 하나 딱 꽂히면은 계속 그것만 들여다보게 되고 계속 그것만 사게 되고. 그런 경험 없는 자만이 나에게 돌을 던져라. 근데 또 얘네가 너무 아깝잖아요. 그래서 나는 내년에 이제 여러분을 실제로 만날 수 있는 자리가 생긴다면 그때 이제 내가 여러분 손톱 해주는 거지. 어때요 여러분? 내년에는 꼭 만나요 우리. 제발. 7위는 뱃살 박멸 스마트 훌라후. 돌려 후. 여러분 훌라후프 해본 적 있으시죠?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훌라후프는 얇은 플라스틱으로 된 가벼운 동그라미 링이잖아요.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모래주머니가 달려있습니다. 모래주머니가 이렇게 돌아가면서 훌라후프를 돌리는 효과를 아주 극대화시켜준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너무 시끄러워. 너무 시끄러워. 생각보다 공간 많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무게추가 돌아야 되니까. 이 안에 지압 돌기가 또 있잖아요. 얘네들이 배를 자극하기 때문에 더 효과적으로 훌라후프를 돌릴 수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결정적인 일이 있었어. 막 돌리는데 갑자기 뚜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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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더니 무게추가 빠탕 하고 날아간 거야. 잘못하면 마우나 만세가 맞았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 지압 돌기 하나가 빡 튀어나와 있더라고요. 밀어보니까 다시 들어갔어요. 근데 아무래도 그날 이후로는 신뢰도가 떨어져서 조금 이제 사용을 덜 하게 되더라고요. 무서워서 못 타겠어. 6위는 포렌코즈 아이섀도우 쿠션 그리고 틴트. 이거 진짜 좀 애매해. 이게 쿠션이 여러분 35,000원이에요 쿠션 발색이에요. 2호 셀몬 베이지입니다. 약간 내 기준 좀 텁텁해. 그리고 이 아이섀도우 같은 경우에는 차분한 톤이 너무 예쁘지 않나요 여러분? 너무 예뻐 보여가지고 막 흥분하면서 샀단 말이야? 약간 제 눈에서는 코팅막이 형성되는 느낌으로 번들번들해 보인다 그럴까? 그냥 제 피부결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아, 이것도 봐봐. 색깔 보여주려고 문댔는데 이렇게 됐어. 보여요? 누디라고는 해도 발색도 그렇게 잘 되는 느낌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리고 더 놀랬던 건 틴트야. 뚜껑 열 때 소리가 실판 긁는 소리 들었어 여러분? 나 이런 틴트 처음 봐. 발랐을 때랑 착색이 거의 같을 정도로 얘가 지속력이 좋다라고 해갖고 기대를 많이 하고 샀거든요. 처음 딱 뜯을 때부터 막 이래서 뜯었는데 닫을 때마다 이 난리야. 일부러 세지 말라고 더 뻑뻑하게 만들어서 이렇게 소리가 나는 건가? 이게 혹시 신경이 안 쓰이시는 분들께서는 뭐 저런 거 가지고 저러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좀 이런 거 처음 봐요. 근데 포렌코즈에서 샀던 제품들이 전부 다 실패한 건 아니에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제 팬미덕에서 우리 짜지뿡 해서 추천해주신 추천템이었는데 이거 색깔 너무 예쁘죠? 혹시 이 제품들이랑 궁합이 잘 맞으셔서 잘 쓰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얘네들이랑 같이 쓰는 조합이나 여러분께서 사용하시는 방법을 댓글로 알려주세요. 어떻게든 살리고 싶다. 아무튼 저랑은 좀 맞지 않았던 것 같아서 6위에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5위입니다. 메디테라피 속살 스핀 그리고 속살 부스터.
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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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띠용. 제가 관리받는 걸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제가 관리를 다니는 곳이 여의도에 있다 보니까 매일 가기에는 가격도 그렇고 거리도 부담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10만원 정도면 전문가의 손길을 매일매일 집에서 언제든지 느낄 수 있다고? 어머 이건 사야해. 바로 샀죠. 근데 이거는 진짜 화가 나는 포인트가 이거야. 제가 이거 사고 얼마 안 지나서 새 제품이 나왔더라고요. 갈고리로 생긴 거, 뭘로 생긴 거, 쭉대기로 생긴 거 다양해진 거야. 와, 업그레이드. 얘는 이렇게 쓰는 거예요, 여러분. 요 버튼을 눌러주면 시작되거든요. 이렇게 돌아갑니다. 우, 빨리도 돌아가고요. 버튼을 3번 누르면 반대로, 그리고 버튼을 4번 누르면 빠르게. 근데 여러분 이게 생각보다 저는 그렇게 시원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쓰는 것도 조금 어려웠어요. 얘가 원하는 각도나 방향이 잘 안 맞으면은 중간에 꺼버릴 때가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걸 잡는 게 조금 어려웠어. 또 저는 아무래도 이 전문가의 손길이라는 기대감이 있잖아요. 근데 이걸로는 전혀 만족이 안 되더라고요. 이거는 속살 부스터라고 해서 약간 셀룰라이트 같은 거 관리되는 그런 느낌이다 이래가지고 또 이제 발랑발랑 해가지고 샀거든? 짠! 오! 고민 부위 있잖아요. 거기다 이렇게 대고. 10 seconds later. 어떡해? 나 이거 왜 이렇게 따갑지 근데? 나 이거 알레르기 있나 봐. 가라앉긴 가라앉을 거예요 아마. 유통기한은 23년 4월 13일까지거든요? 나 이거 쓰고서 알레르기 났나 봐. 사용시의 주의사항. 화장품 사용시 또는 사용 후 직사광선에 의하여 사용 부위가 붉은 반점, 부어오름 또는 가려움증 등의 이상 증상이나 부작용이 있는 경우 전문의 등과 상담할 것. 리모넨, 리날룰 성분에 과민하거나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은 신중히 사용할 것? 내가 그런 사람이었나봐. 최근에 한번 날씨가 겁내 추웠는데 허벅지 쪽이 다 이렇게 터진 것처럼 막 진짜 딱 이렇게 일어난 적이 있었어. 근데 생각해보니까 내가 이거를 허벅지에 보통 썼거든요. 관계가 있을까? 어떡해. 이게 뭐야. 이거를 잘 쓰고 계신 분들은 진짜 잘 쓰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얘가 나랑 좀 안 맞나봐. 앞으로는 특히 이렇게 피부에 직접 사용하는 제품 같은 경우에 알레르기나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잘 확인하고 구매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점점 고구마를 먹은 듯한 답답함이 밀려오기 시작하는 4위입니다. 예쁜 디자인에 팔랑여서 구매해본 네이커페이스 쿠션! 얘는 진짜 이 디자인에 팔랑여서 살까 말까 엄청 고민을 했는데 1+1 행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때다 싶어서 바로 구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쿠션을 사면은 +100원에 또 치약을 구매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좋은 기회가 없잖아. 안 그래도 갖고 싶었던 제품인데 아 여러분 화나는 포인트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저는 커버력이나 뽀송함을 더 중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같이 구매했던 커버킹 파우더 쿠션 리필을 요 안에 넣고 사용하는 중이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봐라. 깜짝 놀랄 겁니다. 하나, 둘, 셋. 여러분 쿠션 퍼프 어디에 붙어 있는지 보십시오. 그냥 붙은 게 아니에요. 선 넘었다. 들러붙었던데 다 까진 거 보이시죠 여러분. 거울에 그냥 프린팅이 된 거예요 여러분. 나 이런 쿠션 처음 봐. 그래 100번 양보해서 그냥 케이스랑 퍼프만 이렇게 아작이 났다 그러면 나 진짜 그냥 넘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 근데 내가 얘를 집에서 바르고 마스크를 쓰고 차로 10분 정도 거리에 있는 오빵빵 단골 미용실에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나머지 화장을 하려고 마스크를 딱 벗었는데 오 마이 갓. 나랑 안 맞아도 이렇게까지 안 맞을 수가 있나? 그리고 심지어 여러분 생각했던 것보다 이게 사이즈가 너무 커가지고 파우치에 들어가면 끝나. 자리가 없어요. 그리고 또 있어 치약. 100원 주고 샀으니까 솔직히 할 말은 없어. 근데 이거 이빨을 분명히 닦았는데 오빠가 자꾸 자기 이빨 닦았어? 막 이러고 양치를 했는데도 치아 뒷면이 자갈자갈 하는 거야. 분명히 양치했는데 여기가 왜 이렇게 톡톡하고 자갈자갈하지 이랬는데 오빵빵이 자기야 치약 좀 빌려줘 이러고 이걸 딱 썼는데 바로 딱 이러는 거야. 자기야 그 치약 쓰지 마 새 거 사. 입냄새의 원인을 알았네. 아니 잠깐만 이러면 내가 입냄새가 심한 사람이 되잖아. 저번 영상에서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소원이 억울하옵니다. 이걸 100원에 준다 그래서 오 빨리 사야겠네 이래가지고 더 산 것도 있잖아요. 솔직히 하트 쿠션과 100원 치약 후기였습니다. 다음으로는 기대가 컸던 만큼 실망도 컸던 3위입니다 다이어트 보조제.
이렇게 많은데 저를 정말로 화가 나게 만들었던 건 바로 얘입니다. 패치랩. 여러분도 아마 네이버에서 이 광고 한 번쯤 보시지 않았을까 싶은데 이 패치랩은 진짜 안 사고는 못 빼기게끔 광고를 해요. 잘 때 6시간 투자로 한 달간 5.4kg 감량. 44 사이즈 입는 분이라면 절대 붙이지 마세요. 4주간 5.4kg 감량. 감량이라잖아요 여러분. 감량. 근데 저는요 이거 붙이고 이것까지 챙겨 먹으면서 무려 4kg 증량. 잘 때 붙이기만 해도 4주간 5.4kg래매요. 상세 페이지 보면 밑에 요만한 글씨로 써있나? 운동과 식단 조절이 필수입니다 이렇게 써있나? 근데 여러분 제가 얘 때문에 살이 찌진 않았겠죠. 근데 특히 얘한테 화가 나는 이유는 정말 쉽게 살이 빠질 것처럼 광고를 했잖아요. 잘 때 붙이기만 하면 붙이기만 하면. 근데 결국에 저는 효과를 못 봤죠. 제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살이 좀 급 찐 편이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되게 다시 날씬해지고 싶고 살을 빼고 싶다, 체중을 줄이고 싶다 이런 욕망이 굉장히 강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자극적인 광고 문구에도 쉽게 귀가 팔랑팔랑이었던 것 같은데 아무 노력도 하지 않으면서 단기간에 살을 확 빼고 싶다라는 그릇된 욕심보다는 더 건강하고 즐거운 다이어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사놓고 입지 못한 옷들! 한 마리의 치타가 들판을 뛰어놀고 있고요. 분홍 소세지고요. 너 진짜 이런 거 입고 어디 가려고 자꾸 사는 거야. 아 그리고 이거 내 동생이 나한테 겨울 브라자 필요하지 않으세요 이러고 카톡을 보낸 거야. 근데 나 이미 샀거든. 누가 봐도 윤짜미 거다 딱 그 말이죠. 이거 진짜 귀여워 여러분. 이거 한번 볼래? 짜잔. 이거 내가 안 입으면 누가 입냐. 아 근데 여러분 나는 약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 이렇게 좀 특이한 옷들 있잖아. 이런 애들은 지금 안 사놓으면 또 언제 나랑 만날 수 있을지 모르는 거야. 그리고 여러분 그런 말 있잖아. 사고 후회하나 안 사고 후회하나 사고 후회하는 것이 낫다. 아니 이렇게 딱 보기에도 특이해서 밖에 못 입고 나가는 옷들도 있겠지만 올해는 이상하게 내가 분명 상세 사이즈를 체크하고 샀거든요. 근데도 왜 이렇게 안 들어가는 게 많아? 잠깐만 네가 문제니? 아이고 우리 아가 똑똑 아무도 없습니다. 자 올해도 기다리신 분들 계시죠? 패션쇼 까짓껏 가봅시다. Let's get it. 아 어떡하지? 이거 진짜 못 보여줄 것 같은데? 못 보여줄 것 같은데? 패션은 몸매로 입는 게 아니야. 패션은 뭐로 입는 거다? 자신감! 아 수치스럽다! 오 마이 갓! 미쳤네.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 와 이거 괜찮지 않아요 여러분? 이제 잘 어울리네. 나를 감시하는 저 스파스 파스 팔라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마마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패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감으로 소화해내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2020년 올해 사지 말았어야 할 물건 1위는 500만원짜리 맥북 프로. 어디 간 거야? 지금 여러분에게 큰일 보여드릴 수 없습니다. 내가 며칠 전에 진짜 있을 수가 없는 일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어이가 없네. 세 달 전인 9월 14일에 맥북 프로 16인치를 심지어 보사양으로다가 구매를 했습니다. 이거 보니까 또 취미네. 프로를 위해 프로가 만든 프로 노트북? 왜 이래 아마추어같이. 이 500만원이 넘는 컴퓨터가 지난 영상을 업로드하고 2시간도 안 지났는데 퍼진 거야. 죽었다고. 와 그래도 진짜 업로드하고 퍼졌길 망정이지. 만약에 업로드하기 직전에 퍼졌다고 생각해봐요. 상상도 하기 싫어 나는. 그래서 이제 오빵빵이 서비스 센터를 예약을 하고 갔어요. 갔는데 그분도 이제 한참 안에서 이것저것 다 해보셨겠죠? 그분이 들고 나오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수리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수리를 맡겨놨는데 그럼 당장 다음 영상은 어떻게 해?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새 맥북 프로를
다 가지고 오셨어요. 맥북 프로가 망가졌는데 또 맥북 프로를 사가지고 들어온 이 아이러니한 현실. 오 마이 갓. 들어보니까 이번에 새로 나온 게 가격은 거의 절반인데 성능은 거의 비슷하다는 거야. 아니 좀만 있었으면 얘만 샀어도 됐었잖아. 인생 타이밍. 올해도 호갱의 한 해는 이렇게 저물어 가나 봅니다. 야! 오 새거 냄새. 근데 제가 이제 인스타에 그래서 이걸 막 올렸단 말이에요. 근데 진짜 너무 예쁜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언니 오빵빵이랑 같이 맥북 나란히 두고 편집하면 즐거울 것 같아요. 지금은 눈물 났겠지만 나중에는 너무 행복할 거예요. 자기들 너무 긍정적이야. 좋아요. 화이팅. 자 오늘은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2020년 정말 사지 말았어야 할 물건 10위부터 1위까지 살펴보았는데요. 여러분께서 이미 눈치채고 있으신 대로 다음 영상에는 2020 정말 잘 산 물건 10위부터 1위까지를 들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정말 다른 애보다도 인생템을 뛰어넘어서 인생을 구한 템이라든지 싶은 템까지 대단한 물건들이 많이 등장할 예정이니까요. 여러분 다음 영상도 기대해주세요. 그럼 남은 2020년 잘 마무리하시고요.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하나 둘 셋 빠!